이번 시간은 이제 공인중개사 법령에 규정된 행정처분 중에서도 마지막 행정처분 사유가 테마 48에서 공인중개사에 대한 행정처분이에요. 공인중개사에 대한 행정처분은 자격취소 처분이 있고 자격정지가 있습니다. 자격취소는 공인중개사 자격을 갖고 있는 보유자, 공인중개사 자격 보유자는 전부 자격취소의 대상이 되고, 자격정지는 영업정지인데, 소속 공인중개사에 대한 영업정지가 바로 자격정지죠. 예. 그러면 이 공인중개사에 대한 자격취소 처분이건, 자격정지 처분이건, 누가 하느냐면, 자격증을 교부한, 공인중개사 자격증 교부한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가 합니다. 그래서 요건 이제 처분권자부터 보겠습니다. 그래서 1. 공인중개사에 대한 행정처분으로서 그중에서 자격취소부터 한번 먼저 살펴볼까요? 네. 그래서 1. 공인중개사에 대한 행정처분 중에서 자격취소 처분권자. 이 자격취소 처분은 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지사가 한다. 근데 2번. 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지사와 공인중개사의 중개사무소를 관할하는 시도지사가 다른 경우에는 중개사무소를 관할하는 시도지사가 자격취소 처분 또는 자격정지 처분에 필요한 절차를 모두 이행한 후그 결과를 자격증 교부한 시도지사에게 통보를 해줘야 합니다. 예를 들면은 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지사는 서울특별시장이 줬어요. 근데 이 자격증을 서울특별시장이 준걸 가지고서 만일 제주도에서 중개사무소를 두고 중개업무합니다. 그런 경우에 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지사와 사무소가 소재하는 시도지사가 서로 다르죠. 이럴 때는 사무소가 소재하는 시도지사가 먼저 자격취소 처분에 필요한 절차를 이행합니다. 자격취소 처분에 필요한 절차라는 것은 청문을 실시하고 법을 위반했는지 위반에 대한 조사를 한다 이거예요. 그리고 절차를 다 이행하고 나면은 결과가 나오죠. 이 결과라는 것이 바로 청문한 결과 또는 조사한 결과예요. 이 결과를 자격증 교부한 시도지사에게 통보를 해줘야 합니다. 그러면 조사 결과, 청문 결과를 통보받은 자격증 교부한 시도지사가 공인중개사에 대해서 자격취소 처분을 하게 되는 것이죠. 네. 그래서 자격취소 처분에 필요한 절차를 이행하는 것은 청문 실시 위반 사실 조사고 그 결과를 누구한테 알려준다고요? 자격증 교부한 시도에게 통보해주면 이와 같은 조사 결과, 청문 결과를 통보받은 자격증 교부한 시도자가 최종적으로 자격취소 처분을 하게 된다는 거죠. 네. 그다음에 이제 결국 최종적으로는 자격취소 처분은 자격증을 교부한 시도가 갑니다. 그다음에 처분 대상자 봅니다. 자격취소는 공인중개사 자격 보유한 사람 전부. 근데 자격정지는 소속 공인중개사에 대해서 행정처분하는 내용입니다. 위반 사실 통보라는 것도 시험에 잘 나옵니다. 등록관청은 공인중개사가 자격정지에 해당하는 사실을 알게 된 때는 직접 그 사실을 시도지사에게 통보해줘야 합니다. 자격취소나 자격정지는 시도지사가 하는 거예요, 교부. 근데 등록관청이 이 소속 공인중개사가 자격정지에 해당되는 위반 사실을 등록관청이 알았다 이거예요. 근데 등록관청이 이 소속 공인중개사가 자격정지에 해당하는 위반 행위를 한 것을 알았다 하더라도 등록관청이 이 자격정지 처분을 자격정지 처분권이 없단 말이에요, 등록관청은. 그러니까 등록관청은 시도지사에게 알려주는 거죠, 알려주는 거예요. 요 소속 공인중개사가 자격정지에 해당하는 위반 행위했다라고 통보를 해주는 거예요. 통보를 받은 자격증 교부한 시도자가 이 소속 공인중개사에 대해서 자격정지 처분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등록관청은 공인중개사 자격 보유한 사람이 자격취소에 해당되는 사실을 알았다 하더라도 이를 자격증 교부한 시도에게 통보해 주는 거 없습니다. 그래서 등록관청은 소속 공인중개사가 자격정지에 해당하는 위반 사실을 알았다. 위반 사실을 알았을 때, 어떤 위반 사실을 알았을 때, 자격정지에 해당되는 위반 사실을 알았을 때, 이것만 시도지사에게 통보해 주는 것이지.
등록관청은 자격지소에 해당되는 사실을 알았다 하더라도 이걸 시도에게 통보해지지 통보해지는 규정이 없다라는 거 좀 주의해서 알아두세요. 그 다음에 이제 사전조치로서 자격지소 처분하고자 할 때는 청문 실시해야 되지만 자격정지 처분하고자 할 때는 청문을 실시하지 않는다라는 거. 그 다음에 자격취소 사유 네 가지인데 다음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시도자는 자격을 취소해야 됩니다. 그러면 자격취소 사유는 어떤 경우냐면 부양지역 네 가지입니다. 부양지역 네 가지 중에 하나로 해당되면 자격을 취소하여야 합니다. 부 거짓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을 취득한 경우 양은 공인중개사가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중개업무하게 했거나 자격증을 양도대한 경우 지라는 것은 소속 공인중개사로 근무하면서 자격정지 받았어요. 근데 자격정지 기간 중에 중개업무를 계속하거나 자격정지 기간 중에 다른 개업 공인중개사에 소속한 경우 역은 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 징역형 선고받은 경우 다른 법 위반하여 징역형 선고받은 경우는 자격은 취소되지 않습니다. 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 징역형 선고받은 경우 자격 취소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자격정지 사유를 보겠습니다. 자격정지 사유에 해당됐을 때 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자는 자격증 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아까 자격증에 해당되면 자격증 처분을 해야 하는 것이고 자격정지 사유에 해당되면 자격증 처분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 차이점을 알아두세요. 그런데 자격정지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시도자는 유월법위 안에서 기간을 정하여 자격의 정지를 명할 수 있습니다. 이때 자격정지를 명할 수 있는 사람도 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자를 말합니다. 근데 자격정지 기준이 국토교통부령에 규정되어 있어요. 어떤 경우에는 6개월 하고 어떤 경우 3개월 하라라는 구체적인 자격정지 기준이 국토교통부령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다음 3번 시도자는 자격정지 기준의 2분의 1 범위 안에서 그 기간을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으나 가중하여 자격정지 하더라도 그 자격정지 기간은 6월을 초과할 수 없겠습니다. 그럼 자격정지 사유가 이렇게 박스에다가 정리했는데 자격정지 사유를 제가 두 문자를 따서 정리하겠습니다. 속인 건지 확인하고 또 확인하여 확인하고 또 확인하여 거짓 거래를 금지한다 이거예요. 이게 바로 자격정지 사유예요. 속은 소속 공인중개사가 다른 개업 공인중개사에 또 이중 소속을 했을 때는 자격정지 할 수 있습니다. 자격정지 한다면 6개월 자격정지 합니다. 이는 소속 공인중개사가 업무 개시전에 인장 등록을 하지 않거나 또는 등록하지 않은 인장을 사용을 했다든가 이럴 때 자격정지 할 수 있는데 한다면 이때는 3개월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소속 공인중개사가 확인 설명 의무는 없지만 확인 설명할 수 있어요. 근데 확인 설명할 때 성실 정확하게 확인 설명하지 않은 경우 또는 확인 설명할 때 설명의 근거 자료를 제시하지 않고 설명한 경우 자격정지 할 수 있습니다. 자격정지 안 되면 3개월 자격정지 기준이 정해져 있어요. 또한 당해 중개행위를 했다면 당해 중개행위를 한 소속 공인중개사는 이 확인 설명서에 서명 및 날인 두 가지 중에 다 해야 되는데 그 중에 하나라도 하지 않았을 때 이때 자격정지 할 수 있고 한다면 3개월 자격정지 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소속 공인중개사가 거래계약서를 작성할 의무는 없지만 작성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거래계약서를 거짓 작성했거나 또는 거래계약서를 서로 다른 둘 이상의 거래계약서를 작성을 했다면 이 소속 공인중개사에서 자격정지 할 수 있는데 한다면 6개월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6개월. 그 다음에 당해 중개행위를 했을 때는 확인 설명서에도 서명 및 날인 하지만 당해 중개한 경우에는 거래 계약서에도 서명하고 및 날인까지 해야 됩니다. 이 둘 중에 하나라도 하지 않았을 때는 자격 정지 할 수 있는데 한다면 3개월 자격 정지 기준 정해져 있습니다. 금지행위라는 것은 하지 말아야 될 금지행위했을 때요. 예를 들면 중개대상물의 매매업을 했다든가 무등록 중개업자 인사실을 알면서 의뢰받거나 명의를 빌려줬거나 또는 법정보수를 초과해서 금품을 받았거나 또는 의뢰인에게 거짓된 언행을 했거나 양도 알선인 금리된 주택청약 통장과 같은 증서를 중개했거나 의뢰인과 직접 거래했거나 거래 당사자 쌍방을 대렸거나 미등기 전매를 중개하는 등 탈세 투기를 조장했다든가 하는 등 금쟁이 8가지 중에 하나라도 했을 때는 자격정지 할 수 있는데 한다면 6개월 자격정지 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럼 6개월 자격정지 기준은 속
그 다음에 거짓 금지, 속거짓 금지 6개월, 나머지는 전부 다 3개월로 되어 있습니다.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자격 취소 처분을 받은 자와 자격 정지 처분 받은 사람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자격 취소 처분을 받으면요, 3년간은 중개업에 종사할 수 없고 3년간 공인중개사 시험도 못 봅니다. 그리고 자격 취소 처분 받은 사람은 7년 내 자격증을 반납해야 합니다. 근데 자격증을 분실 또는 훼손하여 반납할 수 없을 때는 반납할 수 없는 이유를 기재한 사유서를 제출해야 됩니다. 근데 자격 정지 처분을 받은 사람은 자격증 반납 의무가 없습니다. 단지 자격정지 기간 동안에만 중개업무 할 수 없습니다. 근데 자격정지 처분 받은 사람이 자격정지 기간 중에 중개업무 하거나 자격정지 기간 중에 다른 개업 공인중개사에 소속하면 이때는 자격취소 처분을 받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처분한 자, 자격취소 처분한 자건 자격정지 처분한 자건, 처분한 자는 누구예요? 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지사가 자격취소나 자격정지 처분권자가죠. 그럼 자격취소 처분한 자, 자격정지 처분한 자에 대해서 봅니다. 1번 자격 취소 처분한 사실을 시도지사는 5일 이내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보고하고 다른 시도지사에게는 통지해 줘야 합니다. 그 이유가 자격 취소 처분 받으면 3년간 시험장 못 거죠. 시험장에 오지 못하게 막으라고 자격 취소 처분한 사실을 자격증 교부한 시도지사는 자격 취소하고 5일 이내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보고하고 다른 시도지사에게는 통지해 주라 그 말이에요. 근데 동그라미 2번 자격정지 처분한 사실은 이거는 시도지사 또는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보고하지도 않고 통지하지도 않습니다. 왜냐면 자격정지 처분했다 하더라도 공인중개사 자격은 그대로 갖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시험장에 갈 일이 없죠. 그러니까 자격 취소 처분한 사실은 5일 이내 보고 통지하지만 자격정지 처분한 사실은 보고 통지하지 않는다라는 차이점을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물론 또 행정처분에서 공인중개사의 행정처분은 여기서 다 끝났는데요. 참고적으로 거래정보사업자의 행정처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거래정보사업자의 행정처분은 지정취소거든요. 그런데 이 지정취소라는 행정처분에 대해서는 제가 테마 26에서 거래정보사업자의 지정취소 사유에 해당됐을 때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지정취소 사유를 테마 26에서 제가 26에서 설명드렸으니까 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